나무가 쓰러진 거를 임시방편으로 채워놨지만은 이 가지를 좀 치고 가려고 합니다. 오천골도 저번에 렉스턴 스포츠칸 끌고 왔을 때는 장비를 하나도 안 챙겨가지고 이 나무를 진짜 몸으로 한번 치운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게 제가 이게 뭐 산책 겸 드라이브 마실 겸 항상 오는 코스인데, 그래서 이런 장애물은 미리미리 제가 치워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앞으로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장비가 실려 차를 끌고 와서 지금 이제 꺾여 있는 나무 쉬어놓고 이제 다시 이제 테스트를 하러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땅도 축축하게 비가 와서 젖어있고, 지금 레이다 레이니게이드라는 타이어를 교체를 하고 이륜으로 그냥 미끄럼만 끄고 한번 요 언덕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이게 영상에는 잘 안 담기는데 좀 경사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또 젖어 있기 때문에 예, 살은 치면 그냥 올라가고, 이륜으로 지금 테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 좋은 상황 같습니다.